안녕하십니까. 신조의 굴뚝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3선 의원 정청래가 연일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거였죠. 지난주 금요일 6월 11일 윤석열 전 총장이 동교동에 있는 김대중 도서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김성재, 김대중 재단 상임이사의 안내를 받아서 한 서너 시간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그것들을 전시물들을 꼼꼼히 다 살펴보고요. 또 김성재 그 DJ 때 청와대 복지수석도 하고 장관도 지낸 인물입니다. 그분하고도 긴 얘기를 나누고 그런 그 일정을 가졌는데 그 당시에 6월 11일 김대중 도서관에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 이런 식의 그 방명록을 남겼는데 정청래가 여기서 뭘 꼬투리 잡고 나섰냐 하면요. 두 가지 꼬투리를 잡았는데요. 지평선을 여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보통은 새로운 지평을 열다, 새 지평을 열다 하지 왜 거기다가 선자를 붙이느냐, 왜 새 지평선을 여신, 국어 실력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시비 걸고 꼬투리 잡은 것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는데 여기 성찰이란 단어가 어울리질 않는다. 왜냐하면 이 문장의 처음에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이라기 보면 통찰이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 정보화 시대가 오니까 그 정보화 산업의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그 미래에 대한 통찰에서 나온 것이 정보화 기반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통찰로 써야 되는데 성찰로 썼다. 이러면서요. 정청래가 국어도 모르면서 무슨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느냐. 대통령은 연습하는 자리가 아니다. 방명록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지평선을 연다느니 통찰과 성찰도 구분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대통령을 꿈꾸시나 하면서 언감생심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고요. 윤석열 전 총장의 말로 언어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렇게 또 비아냥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김대중 대통령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준비된 대통령이었다. 든든해요 김대중이었다. 정치 연습생 윤석열이 뭘 배우겠다는 것인가. 자동차 운전도 연습생에겐 운전대를 잘 맡기지 않는다 하면서 윤 총장에 대해서 국어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언감생심 대권을 꿈꾸느냐. 국어 공부부터 다시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혹평을 했는데요. 저는요. 정청래야말로 윤석열 총장 때리려다가 자신의 무식을 그야말로 자뻑을 했다, 자백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다소, 이게 이제 뭐 언어학의 문제이긴 하지만 하도 정청래가 이걸 가지고 윤 총장을 맹 비난하니까 정확한 걸 우리가 알고 정청래의 그런 혹세무민하는 논리에 우리가 아주 따끔하게 반박을 해 줄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통은 새 지평을 열다. 우리가 우리말로 그렇게 씁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다. 예를 들면 나노 기술의 개발로 반도체 산업이 새 지평을 열었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새 지평을 열다. 그리고요. 또 지평을 넓히다. 지평을 넓히다. 이런 표현도 우리가 씁니다. 그러니까 지평을 열다. 지평을 넓히다. 이렇게 쓰는데 그때 이게 지평이라는 것은요. 미래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 미래의 새로운 가능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능성을 이렇게 새롭게 발굴해갖고 그런 것들 가능성을 열어젖겠다 했을 때 새로운 지평을 열다 또 지평을 넓히다 이미 어느 정도 이 지평이 확보되어 있었지만 그 지평을 한층 더 이제 확산시키고 넓혔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거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윤 총장이 그거를 모르고 보통은 새로운 지평을 열다 이런 보통은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거를 모르고 여기다가 지평선이라고 그렇게 썼겠느냐 이런 건데요.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정청 내의 국어 실력 무식함을 이제 드러내는 건데요. 이때 굳이 지평선이라고 했을 때 이 왜 선자를 집어넣겠는가? 새로운 지평을 열다 할 때 그 지평과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열었다 했을 때 이 지평선이 어떻게 다른가? 그러니까 훨씬 더 강조어법입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노기술 개발로 반도체 산업의 새 지평을 연 것과 DJ가 정보와 기반을 구축하고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이거는 좀 차원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코라고 하는 거대한 이 국가의 거대한 5천만 국민과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한민국 코의 새로운 전략적 침노를 제시를 했다. 새로운 전략적 침노, 대한민국이 새롭게 나아가야 될 그런 전략적 침노, 로드맵을 제시를 했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지평선을 발견하고 그런 것을 열어 제꼈다 하는 의미에서 굳이 그러니까 DJ의 업적을 그야말로 높이 평가한다는 그런 존경의 염을 담아서 그냥 지평이라고 하지 않고 지평선을 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분야, 보통 어떤 한 분야 이런 데서 그냥 새로운 지평을 연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 여러 분야가 다 종합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 코, 거대한 대한민국 코의 새로운 전략적 침노, 가야 될 그 로드맵을 제시를 했다 하는 점에서 새로운 지평선을, 대한민국의 새 지평선을 열었다. 이게 강조어법이고 그만큼 이 급이 다르다. 그냥 지평과 지평선은 급이 다르고 그리고 DJ 업적에 대한 어떤 그 뭐예요? 정말 존경과 그런 뭐라고 해야 돼요? 어찌 보면 DJ 업적을 이렇게 찬미해 주는 거죠. 찬미. 그런 점에서 이렇게 쓴 건데 이거를 정청래가 모르는 거죠. 이거를 정청래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로도요. 이 새로운 지평을 열다. Open New Horizon. Open New Horizon. Horizon이라는 게 뭐예요? 지평선, 수평선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어를 직역을 하면 새로운 지평선을 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국어사전에 보면요. 지평을 열다 할 때 1, 2, 3이 있습니다. 지평 뜻이. 그 2번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지평선과 또 같은 뜻입니다. 근데 정청래는 이런 걸 모르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통찰이라고 해야지. 정보와 기반을 만드는 거는 미래에 대한 통찰이라고 해야지. 왜 성찰이라고 그러냐. 이것도 정청래가 참 문장 해석 능력이 안 된다 하는 건데요. 윤 총장이 쓴 건 이거예요. 정보와 기반과 인권의 가치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평선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의 성찰과 가르침을 깊이 새기겠다. 보통 우리가 통찰하면요. 미래에 대한 어떤 해안, 날카로운 그 어떤 직관력, 이런 거를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정보화 산업하면 제3의 물결, 뭐 하면서 디지털 혁명, 뭐 하면서 그럴 때는 뭐 고 정보화만 얘기할 때는 통찰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윤 총장이 쓴 거는 정보화 기반과 인권의 가치라는 그 같이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김대중 전에 이제 그 정보화 그 시작은 YS 정권 때부터 시작돼 가지고 97년 외환위기 이후에 김대중 정권에서 이제 그 IT 산업이 이른바 이제 꽃을 피게 되는데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시대만 하더라도 이제 산업혁명 공장 굴뚝 시대에서 공장 굴뚝이 아니라 이제 디지털 혁명에 의해서 정보화 기반이 이렇게 된다 하는 그러니까 이 성찰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대한 어떤 그 되돌아봄 그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거기서 깨우치는 것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성찰은 과거를 돌이켜보고 깨우쳐서 미래로 연결하려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의 공장 굴뚝 시대를 넘어서
넘어서 이제 새로운 미래를 갖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요 전략 산업으로서 정보화 산업을 이렇게 성찰 속에서 정보화 산업이라는 것을 새롭게 뭐 해낸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정보화라는 건요, 인권의 가치, 민주주의하고도 연동이 되는 겁니다. 왜? 정보화가 진전이 되면 진전될수록 민주주의는 성숙될 수밖에 없다. 흔히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서 뭐가 되죠? 전자민주주의라는 게 늘어납니다. 요즘 웬만한 거 말이죠. 다 ARS 투표하고, 이거 뭐 여기서 어플 깔아가지고 거기서 투표하고, 그런 게 다 이제 전자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한 특정 계급, 특정인들의 독점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보화 혁명의 진전은 민주주의의 발전과도 아주 밀접하게 연동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윤 총장이 그래서 미래에 대한 통찰이라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미래로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일부러 통찰보다도 김대중 대통령의 그러한 더 깊이 있는 그 예리함을 떠나서 과거에 대한 그 성찰을 통해서 또 깊이 있는 뭔가를 이제 비전을 발견해 냈다 해서 성찰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 이것 역시 DJ 업적을 훨씬 더 높이 받들고자 하는 그 존경의 염이 담긴 단어 표현인데, 이 무식한 정청래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사람이 자기가 아는 만큼만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가 이 정청래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근데 정청래는요, 자기가 무식해서 그 황당한 그 비판을 한지를 모르고요. 오늘 또 이렇게 썼어요. 박명록에 쓴 지평선이나 성찰 논란은 평소 국어 맞춤법에 대하여 무지했다. 앞으로 국어 공부 열심히 하겠다. 이 정도의 성의 표현은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정청래야말로 국어 공부 다시 해야지. 그래도 삼선 의원이라 된다는 사람이 이런 걸 가지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자신이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남을 비판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이제 또 똥포를 차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박명록에서 최악의 박명록은 뭐였어요? 문재인의 그 세월호 박명록 아니었습니까? 아이들 그 수장된 그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 그 박명록에 말이죠. 아이들아 미안하고 고맙다. 미안하고 고맙다. 많이. 이 고맙다가 뭐예요? 자기 내가 세월호 덕분에 정치적으로 좀 득을 봐서 대통령 되는데 니들 덕을 많이 봤다. 그러니까 미안하고 고맙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박명록이었고요. 이게 정말이지 이건 뭐 참사예요. 참사. 이거는 그 박명록 참사라고 표현될 정도로 그런 건데, 그 당시 그럼 정청래는 문재인의 그 참 그 미안하고 고맙다는 그 박명록에 대해서 한마디 제대로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청래의 무식함 이런 것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줘야 된다 하는 점에서 정청래의 헛소리, 이게 왜 헛소리인지 우리가 이제 무장해가지고요. 어디 가서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똑부러지게 반격해 줄 줄 알아야 된다. 이거 하나하나 작은 실천이 결국 우리가 저들의 혹세무민에 밀리지 않고 꿋꿋하게 이 진지를 구축해 가면서 저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작은 실천들을 해 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